매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과학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 과학 책방에는 어떤 책이 도착했을까요? 황보혜경 앵커 나와주시죠. 인공근육으로 땅과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거나 유전자를 개조해 원하는 아이를 맞춤 생산하는 사람들. 이렇게 상상 속에서 그렸던 세상이 곧 현실이 된다면 기대와 함께 한편으론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책 SF 크로스 미래과학에서는 주목받는 SF 작가들의 미래 사회를 그린 25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각 이야기의 끝에는 미래 기술에 대한 개념과 그로 인한 변화를 예측해보려는 논픽션이 덧붙여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이 책에 담긴 과학 정보와 소설을 통해 먼저 살펴봅니다. 1년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밤 우리의 잠을 설치게 했던 주인공 모기인데요. 책 모기가 궁금해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질병 매개 동물 모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모기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옮기는 원리는 무엇인지, 또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은 왜 따로 있는 건지 등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모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화학 시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걸 꼽으라면 100개가 넘는 원소들로 채워진 주기율표일 텐데요. 그런데 이 원소들이 세상과 물질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책 세상의 시작 118개의 원소 이야기는 원소를 단순히 번호 순으로 나열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소가 발견된 시대나 역사적 중요도에 따라 책을 구성해 원소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연소설을 주창한 라부아지에나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 등 화학자들에 관한 숨은 비밀도 함께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과학책방이었습니다.